너무도 잘 아시는 마른 뼈 환상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에스겔에 온 그 시기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앞에 33장 보입니까? 21절, 2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쭉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에스겔서에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이 말씀을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받았다라는 이 마킹들이 계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 순서대로 꼭 일정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에 이렇게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그 뒤로 이 본문에 오늘 37장 본문에 이를 때까지 날짜 마킹되는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 이 뒤에 말씀은 전부 이 열두째 해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받은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가 BC 585년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처음 사로잡혀서 에스겔이 처음 바벨론 포로로 이끌려갔던 그때로부터 계산하면은 이때가 BC 585년입니다. 그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다음 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온 자가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온 시내가 불타고 성전 안에 기물들이 다 도둑들 당하고 성전은 흔적도 없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바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온 것입니다. 3년 동안이나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어 있다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단 말이에요.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 고대 시대의 잔인한 전쟁의 모습들이 이들에게는, 에스겔과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이들에게는 아주 생생했을 겁니다. 19세기 때 화가 프란체스코 헤이즈라는 화가가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모습을 저렇게 그렸어요. 제단 위에까지 올라가서 뿔을 붙들고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차없이 그를 떨어뜨리고 찔러 죽이는 사람들, 불에 타서 성전이 시커먼 연기로 덮인 사람들, 그런 모습이 가득하죠.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에 타고 저 제단조차도 흔적 없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끔찍하게 학살을 당하고 예루살렘 시온산과 감난산 사이에 기드온 골짜기나 그 밑에 흰놈의 골짜기 모두 저런 시체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른 뼈 환상 이야기는 그러한 전쟁의 끔찍한 이미지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이 표현은 원어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로 저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게 임재하셨다. 이 얘기는 그냥 말씀이 임재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권능으로 완전히 사로잡으셔서 그런 어마어마한 환상 속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트랜스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생생한 환상을 체험할 때 주로 저런 표현들을 에스겔은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골짜기에 가득히 뼈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게 하세요. 그냥 보게 한 게 아니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셨다. He had me pass over them around, around. 원어에 보면 그런 뉘앙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골짜기 뼈가 가득한 그곳을 그냥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를 탁 지나다니면서 뼈 하나하나 일일이 바라보고 그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그 냄새, 그 분위기, 그 속에 한참 머물게 하셨어요. 에스겔이 그 유골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뼈들은 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주 말랐다 그랬어요. Very d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가 오래된 유골들이라는 얘기죠. 시신이 썩어서 제대로 묻히지도 못하고 골짜기 내버려 내팽겨 쳐졌던 시신이
썩은 지 오래되어서 유골이 아주 바짝 마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전쟁 중에 죽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유골도 떠올랐겠지만 예루살렘이 이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을 겁니다. 예루살렘 그 자체의 영적 상태를 저렇게 상징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겠죠. 예루살렘은 생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죽어있는 지 오래됐습니다.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네 생각엔 이 뼈들이 살 수 있을 것 같으니 물어보신 게 아니야. 이 뼈들은 살 수 있는 거냐? 물어보세요. 살 수 없죠. 당연하죠.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난 나사로의 경우와는 얘기가 다릅니다. 시신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미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바짝 마른 유골들인데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고 에스겔은 저렇게 대답해요. 주여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없겠습니다 자신이 판단하지 않아요. Well, Lord God you know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대답을 떠올리게 하죠. 그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아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는 이 바짝 마른 유골이 다시 사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고백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세요. Prophecy 하라고. Prophecy over these bones and say to them 이들에게 말하여라. 에스겔서 시작하면서 살펴본 것 같이 에스겔은 처음부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서 뻔뻔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그 백성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네 얼굴도 뻔뻔하게 만들어줄게. 이 사람들 반응에 신경 쓰지 말고 네 말씀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줄게.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사람들 앞에 설교했죠. 자신의 설교에 귀 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앞에 33장 말씀 보면은 제가 썼나요? 네.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하겠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에스겔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야 그냥 한번 가서 들어볼까? 그리고 이렇게 에스겔 앞에 앉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담 곁에 이렇게 서가지고 문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자 뭐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그리고 마치 가수가 노래하는 것 듣듯이 이렇게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랑 노래하는 것처럼 영적 엔터테인먼트였던 겁니다. 한번 가서 들어볼까? 오 잘하네. 그러고 갔다는 얘기예요.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올해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잔인하고 힘든 일이었을 텐데 이제는 아예 죽어서 생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이라고도 조차 말할 수 없는 마른 뼈들 앞에서 설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네가 전하는 말씀에 전혀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죽은 자들이야. 하지만 그래도 그들 앞에서 설교해라.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에스겔이 전한 설교가 따옴표로 이렇게 4절에서 6절까지 써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에스겔이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 앞에 서서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서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주님께서 너희들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능력, 설교의 능력이라고 주석가들이 얘기하는데 그 말씀을 전하자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진 소리인지 뼈가 맞춰지는 소리인지 레틀링이라고도 영어 성경에 쓰고 있는데 딸그락딸그락 하는 소리가 나면서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 가죽이 덮입니다. 죽은 지 오래되었던 유골이 이제는 사람 모습은 되었어요. 시체같이 사람 모습은 됐습니다. 그게 설교의 능력이다. 주석가들이 그렇게 두어 명이 그렇게 쓴 거 같아요. 아직 죽어있는 겁니다. 아직 살아있진 않아요. 종교의 힘이라고 봐도 될까요? 종교적인 집회들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종교적인 훈련을 하면 어느 정도 모양은 갖춰진다는 그런 얘기일까요? 사람 비슷하게는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하지만 그 속엔 생기가 없습니다. There was no breath in them. Breath라는 이 단어가 이제 루아흐, 성경,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 호흡이 이들에게는 없었다. 그냥 사람 모친만 가진 갖춘 시신일 뿐이다. 참 기가 막히게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의 모습이겠지만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남은 모습이겠지만 또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죠. 교회 모습은 갖추었고 교회 건물은 있고 조직도 있고 직분들도 있고 하지만 그 안에 어떤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심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의 모습.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말을 하지도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세상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모양은 있지만 죽어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같다고 할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살아 움직이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람 모양만 갖춘 누워있는 시신들의 모습 가지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고 있을 뿐이에요. 에스겔에 능력이 있어서 성령을 매니플레이트하는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주석가들은 이것을 예언 명령이라기보다 기도로 이해합니다. 호흡이요, 바람이요, 성령이요, 사방에서부터 불어서 살아나게 하소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고서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때서야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제 성령의 생명력을 받은 시신들이 살아났어요. 일어나서 섭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이 생명력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참된 생명되게 만드는 힘. 그냥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루하루 그냥 아무 목표도 없이 힘도 없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성령이 들어가면 또렷해집니다. 힘이 생기고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의 저런 생명력과 같은 지치지 않는 생명력들이 공급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서야 군대가 됩니다. 사람 모습만 하고 누워있던 시신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군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이제 다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말라 비틀어진 유골과는 엄청난 차이죠. 이 에스겔 후반부에 이르면 유독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근데 계속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하세요. 37장 14절에도 읽어봅시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두겠다. 예레미야 33장 그 말씀같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36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행할지라. 예레미야 33장의 예언의 말씀과 거의 흡사하죠.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때가 되면은 마른 뼈 같은 시신에서 유골에서 살아있는 인간 군대로 본질적인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이제 막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들은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시신들이 가득하고 돌려 돌 하나도 남지 않는 폐허가 된 모습과 골짜기마다 시신이 가득 들어찬 모습들이 자기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있는데 그들이 다 일어나서 군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될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래서 사실상 절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군대로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겁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무 골짜기나 가서 아무 유골이나 보고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한다고 해서 마른 뼈들이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큰가, 나에게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그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니시에이트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건 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모든 것이 끝난 상황 같아도 이 마른 뼈들이 뭐 얼추 사람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사람이 열심히 설교하고 막 이래서 얼추 사람의 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있는 군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말라 비틀어진 생명이 이뤄진 것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 모습으로 되살아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 아무리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아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된다. 이건 우리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또 이 세대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계속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